Hi, I am Ankur and this is Kids Learn How to Make a Signature featuring 17 by ODG. So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they are available on Patreon and link in the description. Now let's check this out. How to make a signature. ODG. Okay. Oh, 이거. 어, 있죠. 이제 학교에서는 너 사인이 뭐야? 아, 나 이거야 하면서. 저는 유명한 만화가가 돼서 팬들한테 사인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저는 약간 글씨를 날려 쓰는 그런 사인을 만들고 싶은데. 뭐시셨어요? 아,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kay, so Boo and DK, okay. 진짜 팬사인. Okay, June 팬장 같네요. And Hoshi, no, Dino, right? And Mingyu. Are all of the members here? Then okay. Joshua라고 합니다. Joshua, okay. 어, 저는. I thought it was Mingyu. Okay. 김민서라고 합니다. 13살. 네. 13살. 박주환. DK 주한 박주환이 어디지 어떻게 하? 뭐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우리가 떨려요. 우리가 알려줘. 조언 좀 해주세요. 어디지 선배님? 괜찮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위어서 너무 동동 구르네. 형들 팀 이름이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17이여 걸어 뭔지 알아? 세븐. 어? 잠깐만. 아 진짜요? 형들이 세븐틴이야. 어 세븐틴 진짜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좋다. 왜?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 알아. Okay. So you have seen them, but you don't remember the name, okay? 세븐틴? Dino and June, right? 17? 여기 앞에 지금 에이프릉 줄로 있잖아. 아, 형들이 사인을 좀 알려주려고 나왔어. 저는 사인 해본 적 있어요. 아주 가끔 하죠. 아, 진짜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저요? 네. 매직 주가, 네임펜 주가. 두꺼운 걸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임펜 추천해. 근데 약간 좀 크게 하고 싶을 때도 이게 또 괜찮겠네. 아, 선택해. 아, 빨리. 빨리 선택해. Already? You are making the kid choose between you two, really? Come on. 뭐가? I would choose the marker, honestly. Like for a signature, or maybe a pen is better. I don't know. But I think I would choose the marker. 내가 쓸 거니까요. 아마 맞춰보세요. 인동인동가. 짠. 아. DK. 아, 나 내 거 골랐다. 커피 잔 왜 나오는데? 아 진짜 궁금하다. 귀여워. 오래 걸려. 어? What is this? 뭐가 있어요 지금? 어떡해. 아. 오. 앞에다 살짝 보여줄래? 이렇게 들고. No. 아니 이게 아니야. 두번째 캐릭터. 보여주면 되는데. 역시 ODG 선배님. 피인데 박주환이어서. 오케이. 아주 센스 있었어. 공룡. 공룡. 공룡을 좋아해 주환아? 네. 나 다섯 살 때 그냥 막 하다가 만들었는데 이 별이 슈퍼스타의 별이고 슈퍼스타가 되겠다. 네네. 오. Interesting. I mean, it looks like a heart somewhere here, but the rest of it, sure. She's a kid. 사이 약간 어떤 의미 있나? 아니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멋진 거예요. 준환이는 사인은 어떻게? 나 주환이 사인으로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 약간. 우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 스마일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요즘 약간 비틀잖아. 알잖아. 아. 비트는 거 알지? 알잖아. 비틀어서 맞아. 이는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어쨌든 이름이 정후잖아. 그래서 이거 하트로 이용해서 변경하고 나서 약간 이렇게도 해보긴 했는데 별로 안 예뻐가지고 안 하네. 다시 생각해볼게. Make it cool. Make it cool. Okay. Like I like the different vibes. June and Dino are a little bit more serious. So like
she wants to make it cool and he's just being practical, right? 별로 안 예뻐가지고 안 하네. 다시 생각해볼게. 그 다음에 멘트도 하나 적어줘. 만약에 길 가다가 and like DK just hugs the kid whenever he wants. Like they are more fun, the more fun group, Boo and DK. Like DK is very like touchy. Like that doesn't sound good, but you know, like he is very okay with physical contact. I think DK is the only one who has touched the child, right? He hugged him, he touched him, so DK is more physical. 어디지? 나오시는 그 주환님 아니세요? 그럴 수 있지. 진짜 있어. 저 사인 한번 부탁해요. 진짜 사인 한번 해주세요. 처음으로 딱 사인을 네. 해주는 거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 어떤 게 있을까? 너무 좋은 멘트. 좋다 좋다. 주환님. 주환님. 그만할게요. 어디지? 발령기가. 웃으면서 할머니 다 아는 스타일이구나? he just roasted Boo. 발령기가. 웃으면서 할머니 다 아는 Yep. 스타일이구나? 제 만화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우. 이쁘다. 예쁘다. 정우 만화가님의 1호 팬이네요, 제가 지금. 만화 안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형들 사인 한번 보여줄게. 팬 사인의 느낌으로 좀 해줄게. 주환이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박주환. 주환님이세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저희 누나 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요. 네, 오 사인을 잘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팬이에요. 아, 네. 하트 좀 그려줘요. 하트. 아, 하트. 하트, 네. 하트. 디노 씨는 뭐 먹었어요? 볶음밥 먹었어요. 아, 볶음밥 같아요. 그럼 볶음밥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그 사인회장에 오면 그려주세요. The kids laugh. The kid found it so funny. 뭐요? 볶음밥 먹. 아 볶음밥 그럼 볶음밥 좀 그려주세요. See like this kid.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그 사인회장에 오면 앞에 팬분도 계시지만 저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먼저 이럴 필요는 없어. 왜? 이거 좀 앞에 있는 팬이 나를 계속 기다렸었는데. 그 뒤에 있는 팬분들한테 너무 집중하면 이 팬들한테 실례니까 팬분들 이렇게 열중하는 모습. 아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밥 먹었어요. 감기 아니 저 목소리 원래 허스키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나요? 감사해요. 잠깐의 그 텀이 있어. 다른 분이 넘어오시기 그 잠깐의 그 텀. 저기서 갑자기 누가 날 불러. 승관 하나 좀 해주시면. 잠시만. 너무 잠깐. 사인을 오셨죠? 언제 오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와 대박이야네. 이제 또 이렇게 인사 또 해주고 카메라에 대해서 브이 팬 서비스 하트. 그 지나가는 텀에 또 이렇게 또 너무 오시면 안녕하세요. Yeah, like 17 are professionals. They are very accurately like you know defining like what a fan meeting is like. And how they have to manage the fans. The fan in the front, the fan in the back, you know. And you how to like maintain both things. 잠시만요, 이렇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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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겼어요. 웃겼어요? It was funny? 사실 진짜 팬사인회는 재밌기도 하고 좀 아쉬움도 남고 그쵸. 짧게 보는 것 같아서 보통 몇 분 정도 오세요? 한 번 하면? Like 50? 50 per fan meeting, I guess. Right? 50 or 100 maybe? 100분? Yeah, 100. 근데 오히려 힘이 많이 생겨요. 팬 사인회를 하면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저는 1000분도 감당할 수 있어요. 1000분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요. Really? I don't think she understands what she's saying. Of course, but like meeting 100 people is a lot. It takes a lot of time. But you know, he like Joshua is being nice that oh they give me energy and I'm sure like they do. But it can still be very tiring to meet 100 people. Like keep talking to them and sitting in you know in front of them like it takes a lot of time and energy I'm sure.
아, 그건 좋아요. 네? 주한이도 한번 해볼래? 어, 주한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어, 저기 내가 해줄게. 불러주세요. 네, 네, 사인하고 있어야 돼, 주한아. 네. 알겠어. 얼마나 당황했어. 얼마나 당황했어. 핸드 꺼버리더라. 네. 하고 있자. 박수! 아, The biting heart. 야, 아, 뭐야? 깨물었어. 언제, 야, 언제? 언제 했어, 그거? 잘했다, 야. 아, 포즈, 포즈 해주세요, 포즈. 무슨 포즈 해드릴까요? 하트 포즈, 하트. 사랑해요. 어떤 포즈 해드려요? I thought this was about like showing signatures. You are basically converting them into idols. Lol. And I like the hug. See, like, DK is very like comfortable with the kid. Like, I think he's the only one who's like hugged him or touched the kids. The bite heart. 아, 뭐야? 깨물었어. 언제, 야, 언제? 너 언제 했어, 그거? 너. 잘했다, 야. 아, 포즈, 포즈 야, 해주세요, 포즈. 무슨 포즈 해드릴까요? 하트 포즈. 하트, 하트. 사랑해요. 어떤 포즈 해드려요? 누나, 혹시 이거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씌워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누나, 혹시 네.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뭐예요? 저요? 거북이요? 어? 누나, 이것도 써주세요. Try this one. 감사합니다. 포즈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어디? 여기, 여기. Again? 쉽지 않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계속 오고. 약간 그러면. 아, 근데 너무 감사하죠. 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 저 처음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처음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야, you can't. 아, 민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I think no one, like, can anyone manage like 1,000 fans in one fan meeting? Like, even 100 is a lot. Like, 너 그럼 사인을 얼마나 하셨어요? 몇만 번은 해봤을 거예요. 오, 엄청. 진짜 많이 해봤어요. 오, 슈퍼스타시네요. 아, 아니에요. 이 별처럼. I mean, they are. 첫 팬 사인을 했을 때 사인을 해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팬들이 이걸 원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와주시는 것도 그런 yeah.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사인해줄 수 있는 거지? 떨렸고 좀 신기했고 That's very interesting that Joshua, right? Yeah. Joshua thought that. I mean, it is an interesting thing. Like, you come so far to like get that piece of paper where someone like wrote something. But it's not like about that paper, right? It's about like the feelings that paper gives you, that experience that gives you. But it is still like interesting to see what they think, what they used to think or how they interpret what's going on. Like,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사인해줄 수 있는 거지? 떨렸고 좀 신기했고 저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이 일을 안 했으면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고 뭔가 사인회를 할 때마다도 되게 그런 마음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 흉내낸 것도 진심인 거거든요. 그런 건 팬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받을 때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팬사회 때 팬분들 더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행복한 추억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약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거 민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 것 같아. 우리가 팬분들한테 사인을 할 텐데 아까 마지막 멘트 있잖아, 인사말을. 주한이의 인사말로 넣어볼까 해. 아, 우리 사인을 하고 주한이 멘트로? 인서가 네. 이제 물어가지고 네. 주한아, 이거 씌워줘도 돼? 네. 아, 사인 직접 해드려, 진짜. 뭔지 알지? 진짜 뭔지 알겠지? 네. 찰뜹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세븐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너무 이쁘다. 우리 세븐틴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고마워요. 네, 우와. 저는 방문에 발찌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방문에 발찌지 않는 하루. 네, 아이고 발찌는 진짜 우와. 아프거든요. 일단 위로 내가 배워가야겠다. 아. 이런 거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싫다. 강의 싫다. You enjoyed yourself? This one is still weird, this signature. But this one, this is so confusing. But the foot or whatever this is, the cap, it's great. It's better than before, but still. It's over, right? Yeah. This was fun. Like, I enjoyed it a lot. Like, there was wholesome and funny. And like, the kids are like really funny too. But I enjoyed this video a lot. Like, this is great. I hope you did too. If you enjoy this video, like and subscribe. If you want to support this channel or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they are available on Patreon. Link in the description. 417, there's like Running Man episode and like performance videos and like other videos available if you want to check it out.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